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선정하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가치에 투자하는 가치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가치, 가치 이렇게 라임을 맞추시면서 뭔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 어쨌든 또 최근에 이슈와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업종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김덕호 대표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고의 가치주를 뽑아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뭐 전기전선, 가스, 수도 많은 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최고의 가치주는 우리 자식들, 자녀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런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 바로 교육인데요. 결국 그쵸. 오늘도 이 교육주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모의고사가 이미 지금 시작됐는데 지금 시간이면은 뭐 사탐, 과탐 영역을 아마 지금 응시를 하고 있겠네요. 의대 정원 증가 여력으로 이제 최근에 뭐 교육 주들이 좀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교육주의 시장을 좀 본다라면은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고 대학 진학률도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마당에 교육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지폈던 것도 킬러 문항 제외하기 그리고 의대 정원 증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모의고사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재학 중인 학교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번 재수생,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N수생 증가의 영향들이 아무래도 좀 더 교육열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이 지금 시험을 응시한다고 합니다. 네. 전국 1921개의 고등학교에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 시장에 대해서의 탄력들은 단순히 정책이 아닌 실적 부분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킬러 문항 관련해서도 킬러 아닌 킬러 문항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에서 주도를 하고 있었던 이 킬러 문항 제거에 대해서도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교육 유입에 대해서 의심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 교육주들에 대한 섹터들은 사실 의대 정원에 대한 정책 결정 여부와는 별개로 앞으로 3년간 전국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교육 계획 3년간 총 77조를 투자한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디지털 환경에 특화되어 있고 자녀들의 육아 환경에 적합한 미래형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여기에 이제 교육기관들이 상당 부분 발맞춰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내에 있는 내수시장으로서 이제 교육시장은 이제 끝이 났다는 점. 오히려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인력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HR 시장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이 교육기업이라면 한 번쯤 다시 눈여겨볼 때가 되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밌는 포인트로 짚어주셨어요. 같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투자하는 투자로서 또 여기에 주식으로 저희가 한번 투자를 하면서 수익까지 얻어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투자가 아닌가 싶은데 자, 그렇다면은 교육주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첫 번째로 소개 드리고 싶은 종목은 메가 스터디 교육입니다. 사실 뭐 의대 정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메가 MD라든가 뭐 이런 관련 종목들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메가 스터디 교육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제 공시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할까요? 공단기 그러니까 ST 유니타스에 대한 합병이 이제 결국은 불발이 되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주가를 좀 많이 반납을 했다는 점 좀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려 482일 동안 자금이 묶여 있었다 보니 그동안 지난 한 해 동안에서는 실적을 조금 폭발적으로 만들기 어려웠다는 점을 조금 우리가 양해할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8년도 대학교 대입 개편 시안에서도 내신 등급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수능, 즉 우리가 공정한 경쟁에서의 입시 경쟁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이런 메가 스터디 교육이 갖고 있는 입시생들을 위한 시험 서비스들은 앞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지방대 학생들을 위해서도 대치동에서 열리고 있는 유명 강의들을 들을 수 있도록 러셀 코어를 이제 앞으로 확장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대 15개 지점을 확보하겠다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쉽지만 8개 지점을 이미 확보한 상태고요. 상당히 후기가 좋습니다. 올해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면서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한번 교육주를 확인해봤고요. 한 종목 더 볼까요? 한 종목은 간단하게 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비상교육입니다. 의대정원 관련 소식이 들리자마자 주가가 비상했다가 지금 주가는 비상이 들어온 비상교육입니다. 16년 만에 무배당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적자가 굉장히 깊어졌다라는 것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니까 네. 스마트러닝 부분에서 악화가 좀 상당 부분 많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속에서 더 이상 내수에만 제한적으로 영업을 하진 않겠다는 의지도 보니까요. 이번에 베트남에 있는 한국어 대학교 총 46곳 중 24곳과 클래스 서비스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최근 이제 한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한국 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열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되면서 향후 교육 인구들이 취약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서 소개드렸던 메가스터디 교육에 비했을 때는 여전히 실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시기보다는 지금처럼 기술적인 주가 조정 이후에 진입하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네, 6,500원, 손절가 4,2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상교육과 함께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오늘 라임을 잘 맞춰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손여로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손 팀장님은 교육주 중에 어떤 거 보시나요? 네, 저는 멀티캠퍼스 소개를 드리도록 멀티캠퍼스? 하겠습니다. 네. 대학생들을 교육을 했으면 직장인들을 교육을 해야겠죠. 직장인 교육 관련 종목을 네.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영어 OPA의 이제 주관사라고 볼 수 있고요. 외국어 평가 및 교육 서비스, 지식 서비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최대의 주주가 삼성 SDS입니다. AI 관련 모멘텀도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실적을 보면은 시가총액은 2,000억대에 교육주를 제가 뭐 BR 의도는 없지만 실적이 좀 들락날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연간 실적 기준 안전하게 향상이 점차적으로 10에서 15%씩 꾸준하게 향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연간 배당도 4에서 5% 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교육주를 매매 관점 접근을 하고 싶은데 손절 잘 못해라고 하신 분들은 멀티캠퍼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S가 꾸준하게 AI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지만 3년 연속 이제 정부에서 주관하는 HRD 플렉스 운영기계로 선정되면서 본업도자라고 AI 사업 다각화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교육 종목은 멀티캠퍼스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주 투자 우리가 또 잠시 관심에서 멀어졌던 분야였는데 김덕호 대표가 키워드로 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가치주로서 한번 저희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주가 또 모멘텀이나 이슈로 엮일 수도 있는 여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기대하면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해보는 전략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